어제 이어서 이제 그 뭐지? 안경닦이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일반 안경닦이에요. 영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기름이 잘안 닦이네요. 요즘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극세사라고 하는데 일반 안경닦이죠? 극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극세사인 줄 알고 이제 영상을 찍고 얘기를 했는데 극세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동네에서 흔하게 보는 안경닦이 같아요. 옛날에 극세사로 가면 이 안경닦이가 극세사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졌나 봐요. 이거는 융이라는 거예요. 융. 렌즈 포켓용 융이라고 하면 검색되는데 렌즈 카메라 렌즈용이라서 이런 걸로 닦아야지 이제 그어 안경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기스가 안 나요. 플라스틱은 유리보다 더 흠집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닦아야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저께 이제 양말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영상을 추가해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조회수가 많아서 이제 좀 잘못 올린 것 같아서 다시 이제 AS 영상 올리는 건데 대충 고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무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부들부들하고 뭐 그런 척, 그러니까 흐느적거린다 할까? 고무 같은 흐느적 그리면서 기름이 엄청나게 잘 흡수해요. 흡수해서 닦으면 안경을 닦아보면 기름이 확 닦여져요. 한 번에. 그리고 기스가 안 나죠, 저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뭐지? 그 고무 같은 느낌이면서 기름을 싹 닦아내는 이렇게 손으로 딱 닦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충 저번 시간에 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포켓용 융이라고 저도 검색을 잘 못해서 옛날에 극세사라고 하면 이 융이 이제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극세사라고 이제 많이 팔리니까 일반 안경닦이를 극세사라고 해서 올려놓네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융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융이었는데 잘못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안경닦이인데 약간 부드러운 면에 속하고 이거는 융이고 이거 전에 보였던 그거는 아크릴인데 아크릴 같은 경우에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김이 거의 없는 대신 이제 스크래치를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고무판이 달라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약간 스크래치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뻣뻣함 이렇게 했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들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주름이 지금 가잖아요. 주름이 가는 것처럼 아무 휘마리가 없이 그래야지 이제 기스가 안 나겠죠. 이거는 막 보시면 이렇게 하면 다시 펴지죠.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펴지죠. 금방.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자국이 막 남죠. 자국이 남으니까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부드럽다 이거죠. 대충. 그래서 AS 영상입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해서 잘못된 영상 같아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그리고 링크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이제 달아놓을 테니까 제가 판매자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프로쇼모이기도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이제 대충 구매하시면 되겠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실패 노트에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올리는 겁니다.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에 하나씩 넣고 이제 뭐지? 옷 주머니 그 뒷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넣으면 되죠. 40개 정도 사서 옷이 한 10벌이라면 10벌 넣고 가방이 한 3개 4개 정도 되면 3개 4개 다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없어질 수 있고 다 들어와서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빨아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빨아서 없애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이제 관리하면 되죠. 빨고 대충 책상에는 3개, 4개 정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이제 영상에 보시면 제가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뭐 편견을 가지신 분,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 스타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귀를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을 잘안 들릴 거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뭐 답답하시다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라이프하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이네요.